매일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통독할 본문은 출애굽기 22장에서 23장까지 말씀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반갑습니다. 음악부를 담당하고 있는 나요한 목사입니다. 이번 한 달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서로를 향한 인내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방금 전 드라마 바이블로 보았던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많은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흔들리시지 않는 그분의 성품 가운데에 그분의 자녀된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규칙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십계명이 나오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백성을 지키기 위한 많은 규칙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내용과 연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삶의 구석구석에 질서를 먼저 잡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 원칙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하죠. 이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지만 요즘 잘 알려진 자녀 교육 책 중에 하나인 엄마의 말하기 연습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열심을 다했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부모의 자격이 있는지 실망스러운 시기를 겪곤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부모라도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난이 찾아오면 일관성이 없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렵게 됩니다. 자녀를 평정심 가운데 사랑과 규칙을 가지고 돌보기란 여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기 위하여 애쓰고 주님의 법 안에서 교육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좋으신 성품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올바른 원칙과 신앙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이 주신 이 안전한 울타리와 생명의 우물에 머물며 우리도 이 생활의 강령을 먼저 세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령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규칙을 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으로 본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5절만 봐도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소나 양을 훔친 경우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라. 2절과 3절에는 정당방위에 대한 자세한 법률을 규정하고 5절에서는 가축을 통한 재배물의 갈취행위까지도 배상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말씀에서는 각종 배상에 대한 규칙을 자세한 규칙으로 가르치시고 2차적인 사고가 생기지 않게 예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앞서 주신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며 다투지 않고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원칙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삶의 크고 작은 강령들을 명확히 만들고 그것을 지킬 때 우리 신앙생활에도 비로소 질서란 것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에는 규율과 규칙이 필수적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의식적으로 마련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구제에도 신앙적 원칙을 가지고 도우려 하지 않으면 아예 하지 못하거나 너무 과하게 되는 실수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규율과 규칙을 지키기 어려워합니다. 분명 이 규율과 규칙이 우리를 지키는 원칙임에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남포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흔들어 보기도 하고 거꾸로 쏟아보기도 하고 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진리가 고작 답안지 작성에나 필요한 것으로 전락해버렸기에 정작 실생활에서는 진리보다 요령을 더 추구한다. 우리 말씀에서 신명기 29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야고보서 2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까 본 책에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심경을 담은 부분을 이렇게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 편안한 환경, 완벽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하겠다고. 한마디로 게으름과 반항의 극치이다. 더 이상 윗세대에 요구하지 말자. 아니, 요구할 것이 더 남아있는가?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할 일 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칙과 규율을 따라 살기로, 그리고 아까 들은 그 말씀을 따라기로 우리가 마음 먹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매일의 실천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신앙인으로 살면서 자주 무너지는 규칙이나 원칙은 무엇인가요? 또한 우리 가정에 잘 지켜지지 않는 신앙의 규율은 무엇인가요? 혹시 예배에 늦는 것인가요? 헌금 생활인가요? 집에 가정 예배가 없나요? 혹시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진 않았나요? 우리도 이 원칙과 규율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방역이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생겼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칙과 규율이 무너졌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는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잘 해보려고 끝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시편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9편, 165편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생활이 원칙이 세워져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신앙의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이 달을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울타리와 또 생명의 우물을 따라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벗으로 삼아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과정과정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원칙과 규율이 무너져 있는 내 삶의 한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무너진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힘으로 다시 한번 재건되고 새롭게 됨으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주님을 묵상함이 즐거운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낫게 하시고 또 회복해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